어제 잘 주무셨습니까? 아, 부경화 한영국. 그 지난번에 못했던 헐리우드 투자 기획안 브리핑 준비 다 돼서 모시러 왔습니다.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알아서 연락드릴게요. 아, 저 그러지 말고 지금 저랑 같이 가시죠, 여사님. 오늘은 내가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네요. 아, 그리고 촌스럽게 여사님이 뭐예요? 그냥 사라킴이라 부르세요. 아, 여사님, 저 사라킴, 사라킴 여사님, 저한테 딱 10분만 내주십시오. 전 세계 1억 관객을 꽉 사로잡을 기막힌 프로젝트가 있다니까요. 왜 이러실까, 매너 없이. 그리고 여사님이라 부르지 말랬죠. 아, 여사. 아유, 여사님, 사라킴 여사님. 이 역사상 미인계 안 넘은 남자 없다 그랬어. 내가 예쁘게 하고 가서 이렇게 윙크 한번 해주면 오빠 마음도 싹 풀려서 하고 뽀뽀해줄 거야. 자, 우리 오빠 홀리라 뭘 입고 가면 좋을까? 이걸 입을까? 저걸 입을까? 아유, 골치야. 야, 너 이렇게 입고 어디 가는 거야? 동무오빠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어르신들한테도 사죄해야지. 이게 사죄 드리러 가는 복장이야? 민망해서 어디 눈 돌 데도 없는데? 응? 왜? 이렇게 입고 나가면 다들 착한 몸매라고 좋아한단 말이야. 착한 몸매 좋아하고 있네.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. 네가 들 맞았지? 아! 아! 들 맞았지? 들 맞았지? 들 맞았지? 안 맞지 집에. 어? 네가 지금 그러고 사는 데야! 나가려면 옷 갈아입고 가! 어서 오세요. 너한테 딱이다. 넌 엄마 보고 인사도 안 하니? 여긴 왜 오셨어요? 네가 만든 거니? 어서 오세요. 빵 계산해 드릴까요? 아이고, 이게 100만 원짜리면 거스름돈이 없는데요. 거스름돈은 됐어요. 아니, 저 녀석이 저 왜 저래? 가져가요.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. 두 개도 사요. 야, 이거 뉴욕에서 모자 디자이너가 날 위해 특별히 제작해 준 거야.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모자라고. 어떡할 거야? 물어내. 물어내라뇨. 어머니 짱난거 실이잖아요. 아, 그럼 나 어깨 부딪혀서 아픈 건요?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줌마도 병원비 주실 거예요? 나이도 어린 게 꼬박꼬박 말 듣고 하는 것 좀 봐. 어리다니요. 먹을 만큼 먹었어요. 저 결혼도 할 뻔했던 여